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연변 조선족 민담 코너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족 이야기대왕이라 불리며 중국 3대 이야기대왕 중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는 저명한 민담 구술가 황구연 선생의 이야기 백정의 아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어떤 고을에 소와 돼지 등 육류 도사를 전문으로 하는 백정이 살고 있었다. 그 시절 나라에서는 백정은 물론이어 그의 자손들까지도 모두 8천에 하나로 취급했다. 하여 다른 집 아들들은 모두 장가를 가지만 백정의 아들은 나이 스무 살이 되도록 제대로 장가를 갈수 없었다. 이때 이웃 고을에는 마침 한양에서 낙향한 윤대감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는 관연한 딸이 하나 있었다. 하지만 그집 역시 딸을 출가시키지 못해 걱정이 태상 같았다. 대감 부부는 늦도록 일점 혈육이 없다가 하늘에 백일 치성을 들인 후에 태기가 있어 마침내 딸을 보았는데 이 일을 어떡하나 아이의 머리와 발이 돼지 모양이었다. 부부는 소문이 문 밖으로 새나갈세라 후원에다 별당을 짓고는 그곳에 가두다시피 하고 딸을 키웠다. 세월이 가면 차차 변하겠거니 기대 하였지만 하루 이틀 일년 2년이 지나 20세가 되도록까지 돼지 모양 그대로 였다. 아무리 쉬쉬했지만 옛말에도 있지 않은가. 발 없는 말이 하루에 천리를 간다 고. 한입 건너 두집 지나 마침내 온 나라에 윤대감의 돼지딸에 대한 소문이 가자하게 되었다. 애가 탄 대감 부부는 동서남북으로 수소문해서 사위감을 찾았지만 어떤 총각은 말만 듣고서도 꼬리를 빼는가 하면 간혹 대감 집의 재산에 욕심이 나서 찾아왔던 총각들도 돼지 규수를 한번 보고는 질겁해서 도망지를 쳤다. 그 바람에 윤대감 내외의 속은 타고 타서 한줌재가될 지경이었다. 하지만 관연한 처녀를 그대로 늙힐 수는 없어 이웃 마을 천안백정의 아들에게 딸을 주겠노라고 자청해 나섰다. 백정 역시 아들을 호라비로 늙히고 싶지 않던 차라 아들을 불러놓고 윤대감에게서 청혼이 온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 말을 들은 백정의 아들은 부모의 걱정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에 소리 소문도 없이 윤대감의 집을 찾아갔다. 듣던 말 그대로 처녀는. 사람의 옷을 입긴 했으나 돼지대가리에 돼지발이어서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쳤다. 윤대감은 물한 잔도 떠놓을 필요 없이 그날부터 합방에서 같이 살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백정의 아들은 우리 아버지가 백정이라고 해서 나까지 돼지신부와 배필을 맺게 되는가? 하고 자탄하다가 하늘이 어찌 무심하겠는가. 이것도 하늘이 준 연분일지 모르겠다. 라고 스스로 위안하며 밤이 되자 신부방으로 들어갔다. 하필 그날이 보름날이라 달이 휘영청 밝은데 달빛이 후원별 땅을 어루만지더니 창문을 뚫고 들어왔다. 짐짓 마음을 굳게 먹고 오기는 했지만 실물을 보니 일생에 배필이 된 여자가 돼지머리에 돼지발을 가졌으니 내가 백종의 아들이니 잡아서 고기라도 팔아 돈을 모으라는 건가? 하고 새삼스레 별의별 못된 생각이 다 났다. 화가 난 김에 신부를 내팽개 쳐두고 금침에 머리를 박았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고 눈은 점점 말똥말똥해졌다. 그러다가 흘깃 눈을 들어 돼지어 인을 보니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글썽거리며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이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짐승인 것도 아니라 측은한 생각이 들어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말을 걸었다. 하늘 같은 양가의 부모님이 정해준 혼인입니다. 당신은 자기 모습을 안타까워하지만 나 또한 세상이 천시하는 백정의 아들일 뿐입니다. 이것 또한 인연이라면 당신과 나는 좋아도 부부여 못나도 부부입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백년해로 합시다. 새신랑의 부드러운 말에 불현듯 돼지신부의 눈에서 더운 눈물이 흐르더니 백정아들의 손등을 한빡 적시었다. 한참을 조용히 앉아있던 신부는 창문에 다가앉아 보름달을 향하여 뭐라고 중얼거리며 손을 싹싹 비볐다. 그러더니 얼굴을 쓰다듬으며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백정의 아들이 깜짝 놀라 뒤쫓아가 보니 돼지가 크게 세번 공중에서 회전한 후 바닥으로 살포시 내려 앉았다. 그러자 벼락이 치듯 유란한 소리와 함께 허물을 벗어 던지더니 아리따운 여인으로 변했다. 백정의 아들이 하도 놀랍고 신기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신부가 돼지 허물을 들고 와서는 옆에 놓고 울먹이며 말했다. 서방님 놀라지 마세요. 소녀는 옥황상제의 셋째 딸이랍니다. 늘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하여 연모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 감정의 콜이 너무나 깊다고 부친께서 벌을 내려 인간 세상에서 돼지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친이 말씀하셨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만일 보름날 백정의 아들과 인연을 맺는다면 비로소 허물을 벗고 인간이 될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돼지 허물을 뒤집어 쓴채 평생을 살다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오늘 천행으로 당신을 만나 허물을 벗게 되었습니다. 원하건대 수첩이 한 생을 받들어 모실까 하옵니다. 말이 끝나자 다수곳이 머리를 숙였는데 세상에나 천하에 둘도 없는 미인이었다. 같이 하룻밤을 지내보니 예의범절 또한 출중하려니와 목소리는 꾀꼬리가 무색할 지경이었다. 한편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윤대감은 날이 희부막에 박자, 한여를 불러 신부방에 가보라고 했다. 한여가 발끝으로 별땅 창문턱에 다가가서는 혀끝으로 창호지에 구멍을 내고 외눈으로 방안을 들여다봤다. 놀랍게도 방안에는 난생 처음 보는 미녀가 있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미인의 옆에는 돼지어물이 덩그렇게 놓여 있었다. 돌아온 한여가 급하게 아래었다 대감마님, 아래옵기 황송하우나, 난생 처음 보는 여자가 있고 방에는 돼지 껍데기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윤대감은 하늘이 무너지듯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도 그럴 것이 제 피줄이라 참아 버리지는 못하고 곱게 키워서는 백정의 아들과 짝을 지어 주었는데 그 망할 녀석이 자기 딸을 잡아먹고 껍데기만 남긴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인을 불러 다시 가보게 한후 안절부절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돌이를 쳤다. 대감 부인이 들어가 보니 이게 웬일인가? 글쎄, 알몸뚱이인 딸이 반겨맞으며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는 어머니, 빨리 옷 가져다 주세요. 갈아입고 부모님께 인사 올리겠어요. 하며 어리광을 부렸다. 부인은 기쁜 마음에 뛰어나오다 문턱에서 엎어져 무릎을 다쳤건만, 아프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달려나와 영감의 두 팔을 붙잡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부산을 떨었다. 영감, 어서 의관을 갖추고 딸과 사위한테 절 받을 차비나 하시오. 윤대감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멍하니 서 있는데 마나님의 지청구가 쏟아졌다. 어이구왜 빨리 서둘지 않고 혼나간 사람처럼 멀뚱하게 서 있어요! 그제야 옷을 차려입었다. 딸과 사위의 절을 받고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윤대감은 무릎을 탁 쳤다. 부부 이성 지압은 만복 지원이라 했으니, 배필이 만나는 것은 만복의 근원이라고 했느니라. 그러니 원앙 지압은 하늘도 막지 못한다는 옛말이 틀림없느니라. 딸과 사위를 하루 이틀 데리고 놀다 보니 눈 깜짝할 사이에 반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그제야 아차 싶어서 대감내외는 부랴부랴 딸과 사위를 사돈내로 보냈다. 백정은 아들을 보낸 후에 하루를 삼추같이 눈뿌리가 빠지게 앞산 오솔길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러나 종례 무소식이라 매일 술상을 앞에 놓고 탄식했다. 내가 하도가 안에서 백정지를 한 탓에 결국엔 돼지 며느리가 차려졌는데 이 녀석이 여태 안 오는 걸 보니 아무래도 제 마누라를 잡아먹고 오는 모양이다. 푸년반 한탄반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신랑 신부가 도착했다는 기별이 전해왔다. 놀란 백정은 버선발로 마루에 나서서는 들어오는 가마를 바라보았다. 가마에서 사뿐히 내려 절하는 며느리를 보자. 어찌나 기쁘고 반갑던지 절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저도 모르게 나는 윤대감의 딸이 되지라기에 천한 일을 했다고 후회했는데 이젠 죽을 때까지 백정질만 해야겠다. 하고 며느리의 팔을 잡고는 아이고!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면서 덩실덩실 춤추고 노래했다. 그 모습을 본 며느리가 웃으며 덧붙였다. 아버님, 사람이란 만물의 영장인데 없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천하다고 깔보지 말아야지요. 북이란 있다가도 없는 법이고 없다가도 있는 법이지요. 이 세상에 백정이 없다면 잔치나 환갑상은 물론이고 생일이나 제사상의 육부치는 뭐로 놓을 것이며 임금님이 잡수시는 육부치는 누가 잡아서 올리겠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에서 백정의 일이 제일인 줄로 아뢰나이다. 며느리의 말에 마음이 후련해진 백정은 그렇고 말고 아무렴 그렇고 말고 하고 연신 되냈다. 그날부터 백정 가족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필요한 일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했고 그런 만큼 화목한 가정에서 웃음을 꽃피우며 행복하고 재미나게 살았다고 한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팔천은 조선시대 천민으로 규정되었던 노비, 기생, 백정, 광대, 공장, 무당, 승려, 상역꾼 등의 여덟 계급을 지칭합니다. 소첩은 예전 전통 사회에서 부인이 남편에 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말입니다. 부산은 급하게 서두르거나 시끄럽게 떠들어. 어수선한 모습을 말합니다. 부부의 성지압은 만복지원이라는 말은 동몽선습의 부부의 성지압 생민 지시 만복지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곧 부부는 두 성의 합함이니 백성 을 낳게 하는 시초이고 만복의 근원 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삼추는 세 번의 가을 곧3년을 말하고 육부치는 육류 즉 각종 짐승의 고기 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황구연 선생이 구술하고 김재권 선생이 수집 정리한 황구연 전집이 모본입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에서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신윤복, 그리고 김준근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또 핀터레스트, 이리사마 레프, 픽스타, 게티 이미지 뱅크 그리고 크라우드픽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소쿨 극장은 일주일에 세 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